72정 침몰 추정 해역에 투입된 1200톤급 해경 잠수 지원함입니다. 수중에 음파를 보내 해저를 영상화하는 방법 등으로 침몰한 72정을 찾고 있습니다. 이 잠수 지원함이 포착한 의심물체 화면입니다. 수중 약 65m 안반 더미에서 선박과 유사한 모형이 발견되기도 하고 길이 32m에 폭 12m로 크기가 72정과 유사한 물체도 나왔습니다. 하지만 추가 분석 결과 72정이 아닌 안반으로 확인됐습니다. 탐색 시작 이후 이 같은 의심물체가 여러 개 발견됐지만 72정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해경을 포함한 민관군 합동탐색팀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수중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72정이 60톤급 철선인 점을 감안하면 침몰 추정 지점 인근에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유족들은 40년 가까이 계속된 오랜 기다림이 선체 발견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라고 책임을 진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을 믿고 기다리면은 큰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. 해상에 한때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바다 날씨가 최대 변수인 상황. 39년 넘게 침몰 상태인 72정을 찾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.